이동수 있어? 이동수요? 응. 가게. 가게요? 응. 가게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네. 응? 본인 가게 하고 싶잖아. 네, 맞아요. 응. 근데 아직 뭐 배워도 되고, 배워야 해요, 우선. 네.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본인. 진짜요? 응. 기술. 지금 뭐하고, 손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 사무직에 있다가 퇴사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제가 하고 싶어, 속눈썹 연장이 하고 싶어. 그래! 그래서, 돈을 좀 생산직 쪽에 가서 돈을 좀 번 다음에, 그걸 가게를 차리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학원도 댕겨야 될 거 아니야. 네. 본인 이거 하고 싶은 거잖아. 이거 내내 이거 손으로 하는 거잖아. 네, 그게 너무 지금 하고 싶어. 근데 그것도 하고는 싶은데, 이게 저도 제가 하고, 아는 지인들도 막 제가 해줘야 한 거지. 근데 이거를 내가 계속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좀 걱정이 먼저 앞선다고 해도 돼. 아, 그래요? 응. 무슨 띠야? 저 양띠요. 양띠? 네. 서른 양띠? 네. 아우, 써 죽겠네. 서른 살? 네. 딱 맞췄네. 그치? 서른. 생일은? 12월. 12월? 괜찮아? 12월 며칠? 28일이요. 28일? 성이 뭐야? 임이요. 해도 괜찮아. 아, 그래요? 올해부터 네. 본인이 그래도 운이 좋다. 아, 그래요? 본인 고집이 내가 하고자 하는 하고 싶은 거는 하고 마는 성격이거든. 네, 한 번, 한번 거기 힐을 꽂혔으면 이거 사야 되는 거고, 이거 먹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런 성격이야. 근데 진짜 먹는 것도 그렇고. 돈복도 있네! 네? 돈복도 있어. 그래, 근데 제가 여태까지 일을 제대로 다닌 적은 없긴 해요. 근데 꾸준히 좀 해. 끈기가 좀 맞아요. 없어. 끈기가 없어요. 본인이 끈기가 좀 없어. 네, 맞아요. 그게 한 가지 단점이다. 진짜 끈기가 없는 건 저도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온 이유도 무슨 일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선 가장 큰 게 이거예요. 그거. 근데 빠빠 좀 줄여. 네? 빠빠 좀 줄여. 빠빠가 뭐야? 술을. 술이요? 응. 저 지금 다이어트 때문에 술을. 술하고 담배 먹지. 네, 술은 진짜 좋아하는데. 우리 동자 그런다. 빠빠 좀 줄여라 한다. 씨. 빠빠 뭔지 알아? 담배. 우리 동자가 빠빠래. 그 빠빠 이거 보고 이거. 근데 이것 좀 줄이래. 술도 줄이고. 지금 언니 살찐 게 좀 술살이다. 술을 진짜. 밤이면 밤마다 먹어야 되네. 미친 듯이 먹어. 응? 지금은 그나마. 밤이면 밤마다 먹어야 돼. 어디 갔다 왔어? 최근에 좀 많이 먹었어요. 그럼 어디 갔다 왔냐고. 최근은 이제 아는 동생 때문에 퇴사 기념으로 강릉도 가고 이제 할머니네 전주라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있다 술도 안 먹다가 갑자기 좀 많이 놀아서 왜 그래? 그걸 왜 물어보는 줄 알아?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본 게 왜 그러냐고 왜 그러는 줄 아냐고. 본인 몸에 어떤 남자가 붙어 있거든? 응? 남자가 붙어 있어갖고 맨날 갑자기 이거 먹어 이게 심해졌어 이게. 갔다해도 좋아한데다가 이걸 먹어대고 이것도 심해졌어. 이거 한 잔 먹으면 이게 심해 또. 심해졌잖아 지금. 원래 피던 거에 비해 좀 많이 두 배. 근데 아니 두세 배는 되는 거 같아. 지금 그러잖아 지금. 난 본인 했지 지금. 남자가 붙었잖아. 아우 그러니까 놀러 가는 것도 잘 댕겨. 밤마다 어째 낮에는 조용히 자다가 밤만 해 떨어지면 엿땡이 하면 이거 마셔야 돼 본인. 지금 좀 저 혼자 있을 땐 안 그러는데 지인들만 만나면 좀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나는 이걸 왜 준 거야, 근데? 저기 먹고 있는데 달라고 하셔가지고. 야, 써 죽겠어. 못 먹어. 나 빠빠도 안 먹는데. 맞아, 진짜 담배. 입이 좀 써서 지금 물 먹고 지금 얼음 깨트 먹는 거 봐. 손까지 내려가실 건데? 응? 여기까지 내려갈 거야. 아. 빠빠 좀 줄여. 네. 빠빠 좀 줄이고, 술도 자제하고.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이 총각 하나 붙은 게 어떡할 거야, 이거. 내가 지금 눈에 지금 스물다섯이냐, 넷이냐, 스물다리냐, 그 사이에 총각 하나 붙었어. 어디 놀러 갔다 왔어? 강릉이요. 강릉? 이제 전주는 이제 할머니네 댁이라서
강릉이 어디? 바닷가? 속초. 그러니까 바닷가? 네, 숙소 한 숙소에서 계속 자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많이 시달렸을 텐데 본인이. 아, 네 맞아요, 진짜. 거기서 붙었잖아, 시달렸잖아. 거기서 자살행기가 붙어 있잖아. 아니 진짜 거기서 잠도 안 오고. 늦게 잤는데도 이게 일찍 눈이 떠지고 거기서 잤는데 투두려 맞은 거 마냥. 근데 같이 동생이랑 같은 침대에서 잤는데 그 동생도 그렇다고 하고. 그러니까 목도 뻐근하고. 거기서 붙었잖아 귀신이. 뻐근해요 그냥. 여기 가시면 여기 너무 아파. 그 어쨌든 맨 끝이. 맞아, 위가 진짜 아파. 아파. 지금 그 총각 귀신이 붙었잖아 본인의 집. 갑자기 거기 갔다 오고부터 정신을 못 차려 본인이. 지금 막 시작하면 어울려야 되고 마셔야 되고 막 이래. 좀 더 나가서 놀려고도 하는 것도 있고. 일하기도 싫은데. 아, 네 맞아요. 요즘에 제가 지금 돈이 급한데 카드값도 내야 되고 돈이 급한데. 일하기도 싫어. 근데 어깨는 말도 못하게 아파. 지금 머리도 아프고 지금. 어깨가 엄청 뭉친 거 마냥. 어떡하냐? 남자 그 죽은 떼어야 된다. 어깨가 요즘 한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강릉 가기 전부터도 아프긴 했는데. 거기 갔다 왔고 더 하는데. 네, 이건 원래 위도 좀 아픈 거는 한데. 본인이 위하고 어깨는 아픈 거는 좀 아프긴 아팠어. 근데 거기 갔다 와서 갑자기 술 더 먹고 담배 핀 거는 거기 갔다 와서 그래. 그 훈련이 저기서. 좀 술은 그나마 지금 자제는 되겠거든요. 안 만나면. 네. 담배는 진짜 자제가 안 돼. 안 돼요 이게. 뭐 10분에 하나? 진짜 이게 뒤돌아면 또 생각나서 또 피고.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늘은 것 같은 게 아니라 늘었어. 맞아요. 응? 근데 그런다 우리 동자가 빠빠 자제하라고. 언니 간 조심해야 돼. 그 자석기 그거 붙어갖고 어떻게 할 거야? 거기 갔다 오고서 밤마다 많이 시달릴 텐데 어떻게 잡았냐? 네, 요즘 밤에도 원래는 퇴사를 4월 말에 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하자마자 4월 30날부터 전주 갔다가 돌아오는 월요일날 강릉을 간 건데 거기서 2박 3일 있다 온 건데 원래 제가 바로 뻗거든요 피곤해서. 늦게 자도 바로 뻗는 스타일이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지금 한 새벽 2, 3시까지 그냥 눈이 말똥말똥해요. 그냥 말똥말똥 하다가 억지로 자고. 언니 일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은 다 돼. 근데 지금 언니 몸에 붙어있는 그 남자 훈련 그거는 얼른 먼저 떼고 우선이야. 그게 처리돼야 돼. 그게 지금 본인이 마음 뜻대로 안 돼. 내가 벌어서 카드값도 벌어야 되고 지금 벌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뜻대로 안 돼. 왜 그런 줄 알아? 그 사람 때문에 그래. 비니 때문에. 언니는 그 비니를 먼저 처리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언니가 마음을 잡고 일을 해도 돈을 줘야 해서 가게를 차리든 뭐를 하거든? 지금 이 상태에 있으면 언니 더 안 돼. 지금 딱 보이는구만. 지금 딱 23? 25? 그 사이 남자 얼굴이 딱 보여.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런 거 잘 보여가지고. 응? 너무 잘 보인다고? 아니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붙어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 남자 훈련 떼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응? 밤마다 먹어대 모여서 막 신나게 논다. 돈은 차정없이 지금 빠져나갖고 난리가 아니다. 맞아요. 응? 어떡할 거야? 술살 쪄갖고 어떡할 거야? 나도 살쪘지만 언니는 지금 술살이야. 응? 지금 다이어트 먹는 것도 장난 아니야. 아, 맞아요. 응. 미친 듯이 먹어. 그냥 한번 꽂히면 응. 미친 듯이 먹어. 무슨 거신 걸린 것처럼 먹어대. 맞아. 그래 배가 안 고픈데도 응. 막 먹어대. 그냥 이거 하나 생각 언니가 먹고 싶어서 먹어대. 먹는 게 아니야. 그 남자 훌륭이 붙어서 먹는 거야. 응? 언니는 그 속눈썹 네. 그 첫째로 언니는 남자 훈련 떼내야 되는 거고 언니가 속눈썹 이제 계획대로 하면 언니는 잘해.
그리고 언니는 이제 그 자격증을 따면 그 이제 직원을 두르고 부리겠어. 부리고 잘해갔어. 그러니까 언니는 직접 몸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 가게를 차려서 지금 가게 무지하게 하고 싶어. 진짜 제가 차려서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근데 돈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벌어야 되잖아. 근데 첫째로는 지금 그 훈련이 있어서 비니가 되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언니는 먹고 쓰자 그거야. 무조건 고 무조건 아 먹어. 무슨 거신 걸린 것처럼 막 먹어대. 근데 그냥 막 찾아요. 응. 그거 먼저. 없는데도. 응. 그냥 그거 꽂히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그거 먼저 처리해. 처리하고 저기를 하셔. 그 남자 비니 더 몸에 자리 차지하기 전에 얼른 떼야 돼. 지금 내 눈에 딱 남자 비니가 딱 차져 있잖아. 그 저기 뭐 얼른 처리하고 거기서 언니는 이제 기술 배워서 하면 되겠네. 알았죠? 그게 먼저다 언니는. 나도 모르게 언니가 지금 막 저가잖아. 먹어대고 담배 피대고 빡빡 막 먹어대고.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지금 남자친구 있거든요. 나 알아요. 아 진짜요? 응.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몇 살? 저보다 한 살 어려요. 한 살 어려요? 네. 29? 네. 잔나비띠네? 한 살 어리면 잔나비띠야. 응. 잔나비띠하고는 궁합 괜찮아. 응. 아이고. 생일은? 4월 19일이요. 4월 19일? 네, 이게 음력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응, 음력. 성은? 곽이요, 곽. 곽? 네. 이거 이 남자도 자기 개성이 강해. 아, 맞아요. 응? 자기 개성이 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격이야. 네,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싫은 거는 절대 싫은 거야. 고집이 장난 아니야. 아, 맞아요. 고집 좀 있어요. 응, 이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지금 만난 지는 얼마 안 돼서 좀 더 지켜보지? 좀 만난 지 얼마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3개 이제 내일이 100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궁합은 괜찮아. 그래서 결혼한다 하면 좋은데 아직은 너무 만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결혼까지는 안 가겠어. 언니도 이제 30살이니까 결혼을 생각을 해봐야지. 네. 근데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지켜보라 그런다. 아, 그래요? 응. 그렇게 가진 것도 많은 것도 아닌데. 아, 그래요? 응. 언니는 가진 사람 많아야 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아, 네. 그치? 네. 언니는 부모였지 손은 그렇게 못 벌려. 아, 네, 맞아요. 그렇게 넉넉한 살림 아니야. 네. 언니 집안이. 네, 언니는 언니가 벌어서 언니가 써야 돼. 도와줄 사람 없어. 네. 언니는 부모, 형제, 보고 없어. 도와줄 사람 없어. 근데 돈복은 있다. 응, 돈복은 있어. 근데 언니가 노력 앞만 보고 노력만 하면 돈복은 있어. 근데 언니가 또 한 번 딱 속 놔버리면 먹고 노는데 끝나죠. 놀기 시작하면 계속 놀아야 돼. 일하기 시작하면 계속 일하고 마음 다르고. 왜 이렇게 저기졌어? 왜 이렇게 놀러 가는 걸 좋아해? 놀러 가는 거 좀 자제 좀 해. 노는 걸 좀 많이 좋아해. 응. 지금 벌어야지. 언제 벌을 거야? 정신 차려. 응. 어떡할 거야? 놀러 가갖고 괜히 잘못 놀러 가갖고 바닷가에서 남자 비인이나 생 들려갖고. 니 열심히 벌어. 가게 차리려면. 근데 우선 남자 그 저기부터 뛰어. 어쩔 수 없어. 그 저기 먼저 하고선 언니가 돈 벌어야 돼. 아주 이쪽 머리 한쪽이 아주 찌릿찌릿해 죽겠어. 응? 떼면 돈이 되잖아요. 응. 그건 어느 정도야? 나중에 얘기해. 네, 그때 가서. 응. 언니가 뭐 저갈 때 이거지. 지금 뭘 물어봐. 네. 지금 할 돈도 없잖아. 맞아. 근데 뭘 물어봐. 맞아. 돈이나 모아놓고 따져. 지금 급하긴 맞아. 급해. 근데 돈이나 만들어놓고 따져.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할 돈도 없으면서 뭘 물어봐. 맞아. 응? 이 사람 많이 새겨봐야 1년이야. 아 진짜요? 응. 근데 언니한테 도움은 될 거야, 그렇게.
그래도 버는 쪽쪽마다 그래도 돈 주긴 주고. 근데 얕다 이 남자. 속눈썹 하는 거 괜찮으니까 해보세요. 네. 나를. 저희 아빠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돈이랑 연관이 없어요. 근데 그 뭐라 해야 되지? 주식을 하시거든요. 진짜 아빠는 아빠도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살려고 하고. 무슨 띠 아빠가? 아빠도 원숭이 띠로 알고 68년생이시거든요. 68년생? 네. 활량이지. 활량이라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는 상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저거 차 저거 사고 싶다 하면 무조건 저거 사. 야, 엄마가 아주 고생 바가지로 하겠다. 아, 맞아요. 엄마만 고생하느니 엄마밖에 없어. 엄마만 고생 바가지로 하는겨. 아이고, 활량 저리 가라 하네 진짜. 진짜 심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네, 맞아요. 이 사람은 팔자가 생일이 미칠이요. 내가 봤을 땐 5월 18일이요. 5월 18일이야? 네. 스님 팔자네. 그래도 완전 저기는 아니네. 엄마는? 엄마는 69년생이시고. 69년생? 네. 1월 3일이요. 어찌 닭띠? 네. 어떻게 닭띠하고 어떻게 잔디띠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냐? 맨날 치닥치닥 싸울 텐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지. 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응. 그 아빠는 맨날 술을 좋아해요. 아빠도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활량이라니까? 네, 그래서 먹고 쓰고. 네, 맞아요. 사람 만나서 막 어울려줘. 맞아요. 마누라는 둘째 치고, 마누라 해거나, 마누라 고생할거나 말거나 자기는 자기 기분이고 자기 나가서 놀면 그만이야. 맞아요. 또 이제 엄마는 완전 반대예요. 이제 집에만 있고 아빠 바라기? 약간? 그래서 엄마가 좋아서 살아. 네,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를 의란다. 맞아요. 이렇게 떠받친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 버릇을 다 고쳐놨네. 다 드러났네. 간이라도 떼어달라면 떼어줄 사람이야 엄마가. 아주 지금도 그렇게 사랑스러워 아빠. 이 반쪽이 아빠 나가서 바람도 피는데 뿐인데 근데도 어쩜 이렇게 좋아하냐. 아, 야, 열려면 세워줘야 된다 엄마. 진짜 아빠가 저희한테 바람 여자 만났던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도 이제 그 전에도 몇 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애기 때도. 근데 그거 다 봐주고 지금까지. 엄마가 누구 때문에 사는 줄 알아? 아빠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언니들 때문에 그래. 응? 자식 때문에 사는겨. 근데 좀 정신 차려. 그러니까 언니가 놀러 고만 댕기고 엄마 좀 도와줘. 엄마 혼자 빼빠져. 아이고. 동생. 여동생이랑 남동생. 응. 좀 자식들, 엄마, 신랑 때문에 빼빠져. 자식들 때문에 빼빠져. 엄마만 불쌍하네? 맞아요. 좀 정신 차려. 큰딸이야? 네. 그거 봐. 큰딸이니까 정신 차리라 한다, 내가. 그러니까 난 지지, 내가. 정신 좀 차려. 아이고, 더워 죽겠네. 그냥 열받아갖고, 씨. 정신 좀 차려. 언니가 이렇게 놀러만 보고 놀 때가 아니여. 언니 뭐, 언니네 엄마 몸 많이 아파. 맞아요. 몸이 많이 아파갖고 죽었어 여기저기. 맞아요. 그 어떡할 거야? 비닐 그거 어디 언니 그 저기 놔뛰어 동무한테 빨리 그거 놔뛰어 빨리 빨리 해. 그래서 언니 정신 차려야 돼. 맞아, 빨리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서도 돈 얼렁 돈 모아서 그거 저게 비닐 뛰어 얼렁. 그게 질 관건이다. 그거 띄고서 얼른 언니 사업해 얼른. 저기 뭐 돈복은 있어갖고 손님들한테 지금 잘하네. 싹싹하네 언니가. 근데 언니도 고집이 한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장난 아니야. 꼴통짓 하면. 술 좀 자제 좀 해. 술 먹으면 입이 거칠어. 맞아요. 어떡할 거야. 자제 좀 해. 아, 이 술 먹으면 그냥 그 비니가 더 쓸려갖고 더 난리치네. 응. 운전할 때나
이럴 때 좀 약간 좀 험해지는 것 같아요. 거칠지. 포악해지지. 맞아요. 응. 제가 깜짝 놀래요. 응. 포악해지지. 네. 입을 이왕 뭐 조금 상대방이 좀 언 저기 하잖아. 그러면 이 퍼버대 저런 씨 말 그 거기서 퍼버대는데 장난 아닌데. 네 맞아요. 생긴 것만 여자지 남자야. 네? 응? 남자로 태어나지 차라리. 아 진짜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근데 촉도 좋네. 네? 촉도 좋아. 아 그래요? 근데 그런 촉은 그냥 쓸데없이 단머리 굴리지 말고. 네. 알았어? 그렇다고 무당 안 된다. 장사네. 네. 속눈썹이나 얼렁 기술 얼렁 배워서 얼렁 그거나 해. 알았지? 네. 그 비닐 얼렁 띄어. 네. 빨리 태워주시죠. 지금 술 살쪄갖고 이게 뭐야. 아, 빨리 태워주시죠. 다이어트 하는 게 문제가 아니오. 그 남자. 그건 얼른 뛰면 본인이 이게 먹는 게 자제가 된다. 빈이들 위해서 그러는 거야, 지금. 요즘 식욕을 잘 못 잡아요. 좀 다이어트 하면 살이 이쁜 얼굴이야, 본인은. 감사합니다. 서국주로 생겨갖고 이쁜 얼굴이야. 근데 또 돈복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 그 저거 얼른 너무 와서 그거나 저게. 알았어? 네. 엄마 도 좀 도와주고. 뭐? 엄마가 약간 가게 하고 싶어 하는데 엄마 될까요? 엄마? 네. 안 돼. 엄마는 가게 운 없어.